안녕하세요. 아, 돈 되는 농정 정보를 알려드리는 농민갑부 이정수입니다. 자, 오늘 여기 기가 막히죠. 여기 경치가 우와, 오늘 하늘 구름 우와 미쳤다. 여기 쭉 보면은 여기 뭐 뭐가 있는 것 같죠? 뭐 이거 뭐지? 이거 뭘까? 이거 뭘까? 여기 뭐 여기 텐트 같은 거 이거 뭘까? 이거 뭘까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모르겠죠? 저도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PD를 찾아야 돼. 야, PD 어딨냐? 어떻게 된 거야? 왜 부른 거야? 왜 불렀냐면 뭐지? 오! 초대장? 오! 촌캉스 초대장.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싶나요? 네! 자연 속에 힐링하고 싶나요? 네! 연간 방문객 8만 5천 명? 연매출 7억 원! 특별한 촌캉스를 즐기는 핫플레이스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오, 땡긴다, 땡겨. 선배님, 여기서 돈 냄새 나나요? 오, 돈 냄새가 나. 사실 아까 이거를 여기서 뽑을 때 훅 났어. 본격적으로 돈 냄새 한번 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냄새. 이 초대장을 보내신 분을 찾아야 되는데, 초대장. 오, 사실은 이게 아, 뭔가 사람은 지금 안 보이고요. 근데 너무 넓어. 여기 어떻게 찾아? 대표님! 대표님! 아, 어디 있는 거야? 나타나라, 뿅! 제가 엄청 찾았는데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아, 어디 가 계셨어요?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 일하고요? 네. 아, 근데 여기가 진짜 넓긴 엄청 넓더라고요. 일하실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여기 전체 이제 부지는 한 18만 평 정도 되고요. 와, 엄청나네요. 여기는 이제 캠프닉이라고 이제 캠핑과 피크닉의 이제 합성어인데, 소풍 오듯이 또 이제 뭐 1박 2일, 2박 3일이 아니고 온종일 하루 종일을 좀 농촌에서 제대로 좀 즐길 수 있도록 경관 농업을 중심으로 농업을 일반 고객들한테 이제 체험과 관광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농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딱 이 커피 하나 딱 들고 여기 딱 걸쳐 앉아서 딱 해갖고 커피 딱 마시면 딱. 아, 이거 딱 와, 이거 뭔가 야시장 느낌도 나고요. 야시장 느낌도 나고 뭔가 체육대회 같은. 근데 야, 이거 뭐 일단 이뻐. 애들이랑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사실 돈 냄새를 잘 맡는데 우리 대표님 돈 냄새가 많이 납니다. 본격적으로 돈 냄새 한번 맡아봐야겠는데, 어떻게 여기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네, 구경을 시켜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가시죠. 아, 여기 좋은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농민갑부. 아, 여기군요. 네, 여기가 저희가 기존에는 밀밭 그리고 뭐 꽃밭 이렇게 형성돼 있는. 야, 앞에 산이 제가 뭐 풍수는 잘 모르지만 이게 배산 임수가 기가 막힌 것 같아. 아, 그런데 방금 말씀한 꽃밭 뭐 밀밭 뭐 이렇게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뭐가 지금 이거 밀밭 밀 아니고 이거 잡초 아닙니까 이거? 네, 지금 풀밭이죠, 풀밭. 풀밭 뭐냐? 원래는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봄 가을로 해서 이제
뭐 밀이나 꽃을 네. 계속 하는데 올해는 좀 비 오는 시기가 좀 많아가지고 네. 가을 때 작물을 아, 네, 심지를 못했습니다. 못 심었구나. 비가 너무 네네네. 많이 왔고.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궁금할 거예요. 여기 밀밭이 쫙 깔리면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됩니다. 아유, 보셨죠? 기가 막히죠? 갬성. 좋은데요? 네. 아, 잠깐만, 그 얘기 안 하고 잠깐만 있을게요. 본격적으로 돈 냄새 나는 정보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취지로 만드신 건가요? 사실은 이 농촌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도 가고 싶고 네. 또 자연에 오고 싶은데 사실 농촌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간이에요. 머물 수 있는 공간. 아. 농촌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1차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아, 그래도 종잣돈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올 때 네. 경상북도에서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매년 한 6천만 원 정도 네. 예, 2년 정도 지원받았는데 한 1억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일부는 이제 생활하고 정착하는 비용으로 또 일부는 이 사업화를 하는데 이제 뭐 제품 만들고 하는데 이제 비용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1억 2천만 원. 그거 그냥 중고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오, 가만있자. 이게 한 18만 평? 네네.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해도 일단 땅값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1억 2천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땅은 사실은 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유휴 공간으로 이제 비어져 있었던 곳이고요. 이 공간을 저희가 마음은 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임대를 받아서 네. 네, 이 공간을 저희가 유휴 공간 개발을 해드린 거죠. 아, 여기 안 쓰고 있는 공간을 네, 맞습니다. 찾아가지고 저희가 여기 개발하겠다 오히려. 네네네. 잠깐만. 이거다. 가쁜 노하우 하나. 유휴 공간을 활용하라. 여기가 이제 연간 매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지금 한 7억 원 이상 하고 있고요. 네. 연간 매출이 7억 원 이상 되려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가쁜 노하우 말고도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른 것도 또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얘기는 2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농민가뿐.